위증한 죄값 치르는 게 무서워서 절 또 한 번 외면하신다면 전무님은 더 큰 죄값을 치르게 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해주세요. 아, 오목 두 번 어디 가셨습니까? 마, 이게 포채지 마, 임마. 야, 임마, 야, 이런 게 어딨어? 이거 안 돼, 임마. 삼삼아 안 돼. 아, 그럼 그런 거 다 된다 했지 않습니까? 아니, 내가 언제 그랬어, 임마. 이거 무효야, 임마. 원래 흙이 삼삼 못하는 거는 국제대회 우리야, 임마. 에이. 와, 전무님. 정말 너무하십니다. 점심 내기 하자시더니 점심 사주기 싫으면 그렇다고 하세요 차라리. 야, 마 내가 그까 점심값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잖아. 앞으로 전 전무님이랑 오목 다시 안 둘 겁니다. 제 오목 인생에 다시 없는 수치스러운 대국이네요. 화를 내고 그래. 맨날 멋대로야. 만만한 게 나지 아주. 청원이가 왔다 간지라는 머릿속에서 위증 그 소리가 떠나가질 않네. 가면서 보자. 위증죄. 위증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. 위증으로 인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위증으로 재판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억울한 죄인을 만들기 때문에. 나 지금 어떡하나 이거. 그러게 왜 위증을 하셨어요? 정원아, 너 또 왔냐? 야, 제발 나 좀 살자.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냐? 망구디가 한 짓을 생각을 해봐. 정원이가 가만히 있게 됐나? 망구 너? 네가 어떻게? 뭐야? 아직 할 말은 시작도 못했는데 뭐가 이래? 전무님! 이봐요, 차만구 씨! 헐, 진짜 기절했네. 내가 차옥식 그 양반이 진짜 그렇게 많이 닮았나?